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교회, 담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이 없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성도의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교회는 불효불굴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불효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효불굴이라는 말은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불효불굴의 여호와 신앙을 가짐으로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완성케 했던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조서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첫 번째 지도자가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중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 공작을 했는데 원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남아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살던 곳에 왜 너희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면서 방해를 한 것이죠. 사생말로 말하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 말입니다. 마귀 역사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 당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의 일부 벽을 허물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 당시 바사왕의 신임을 받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도와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워낙 신실한 관리이므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부탁을 허락하고 필요한 물품과 군사들을 붙여서 힘을 북돋워 줬습니다. 그래 가서 너희 민족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문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공하는 데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을 최종적으로 마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성벽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만 없애버리면 예루살렘 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뭐라고 퍼뜨렸냐면은 자객이 와서 느헤미야를 몰래 살해할 것이다.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스마야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자신을 방문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적들이 밤에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읍시다.
당신과 내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좀 그럴듯하죠. 일단은 자기에게 와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몸을 피하자 이런 식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전 봉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은 물론 지금은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또 강대상도 뭐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는 일반인들이 들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을 범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는 생명의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대적들 자객들의 사례를 피해서 잠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일반인이 어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몸 하나 피하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겠느냐.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 죄를 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역을 범하도록 유도했던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피신했다면은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아마 그 유대인들이 나가라 추방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을 범할 수가 없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마지막까지 완공하고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런 불효불굴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 완공되었다. 느헤미야는 불효불굴의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완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성도들이 불효불굴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위협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예수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환난이나 위협 또는 마귀의 협박과 죄의 덫이 사방에 깔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과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비난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맹신이나 맹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것은 확실한 근거와 진리가 있는 담대함.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11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인류가 죄를 짓기 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정되었다 그 말을 보면은 영어로 세팅되어졌다. 세팅해서 앞에다 놔뒀다. 세팅해서 진열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세팅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팅되어졌다는 말은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 어떤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먼저 세팅해 놔라.
또 세팅 다 해놨느냐, 세팅된 대로 해라, 뭐 이런 말들을 지시를 하죠. 어떤 물건이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미리 다 정해진 대로 착착 진행되어진다는 뜻이 세팅이에요. 그러므로 세팅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건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정해진 목적대로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세팅입니다. 만약에 세팅되어진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실패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사를 맡았든지 아니면 어떤 큰 기획을 했는데 세팅된 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져버리고 실패하게 되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세팅이라는 말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세팅해 놓으셨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정해졌고 착착 진행이 되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미 다 세팅되어져서 이미 정해져서 성공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 갈수 있을까? 죽으면 과연 천국 지옥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의 거대한 세팅이 이미 이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과정이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이제 식품 공장이나 생산 공장에 가보면은 엄청난 기계들이 있죠.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 기계를 돌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 기계들 안에 물건들이 원재료로부터 시작해서 모양이 만들어져서 포장이 되어서 완전한 상품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의사천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기계로. 요즘에는 전자 자동으로 해서 미리 딱 세팅해 놓으면은 거기 원재료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만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딱 완성품이 돼가지고 딱 찍어져 나와요. 그걸 바로 팔으면 됩니다. 바로 시장에 나가서 팔면 돼요. 그 엄청난 기계, 우리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엄청난 그 자동 시스템 기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본다면, 그 작품, 그 상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안에는 원재료,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죄인들이에요, 죄인. 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인은 안 됩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한 상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품이 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어요. 단지 구원에 실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그 시스템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벗어나는 자는 실패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이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지체, 그 지체들이 교회인데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몸에는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팔과 다리,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기관들이 몸 안에 있듯이 예수님에게 각각의 믿음과 은사를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붙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수많은 지체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체가 다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같은 지체다 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진 거룩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다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징검다리처럼 밟아 나가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를 찾고 그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 왔죠. 그런데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유익도 얻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는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모든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의 권력, 사람의 욕심만 보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예수 진리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만 난무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천국이 안 보여요. 과연 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진리가 있고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묵주기도나 고해성사나 혹은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가장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 그런데 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느냐?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위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거 이거 들어주세요 부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어머니에게 마리아여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누구 아무개가 이런 소원을 나한테 기도했는데 네가 좀 들어주렴, 네가 좀 빨리 해결해줘,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하면 더 빨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참으로 인간스럽습니다. 참으로 인간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어이가 없는 교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치맛바람을 허용하신다는 뜻인가요?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좀 야단치고 벌 세우면은 즉각 전화해요. 엄마, 선생님이 나 야단쳤어. 나보고 큰 소리 쳤어. 그러면은 당장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치맛바람이 그게요. 치맛바람. 말도 안 되는 치맛바람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애 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요, 여인이요. 뭐 예수님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마귀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깊은 기도나 명상을 통해 성자, 성인, 수호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속이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와 명상은 마귀에 덮치며 사탄의 깊은 불구덩이에 떨어져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예수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 그 개신교, 뭐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개신교들이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현재 10분의 1로. 끔찍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60, 70%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냥 내가 힘으로 살면 됐지 무슨 종교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이 점점 소멸해져가고 점점 아마 기성교에서도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라든지 세속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며 나가는 성도는 반드시 죄와 마귀를 이기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이 구원의 섭리를 마귀도 귀신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폭군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은 거침없다, 거리낌없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거침없음이 있습니다. 거침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거침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의 거침이 없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목숨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것은 사이비 종교인데 아니면은 일반 종교인데 근데 그것을 믿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믿고 어떤 자기 신념을 믿으면서도 거침없이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도 자기의 소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네. 자기가 어떤 위험이 와도 굽히지 않네. 그러면서 약간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거침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거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을 위해서 거침이 없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침없이 믿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천국에 이르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것, 즉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욕심, 탐욕에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마귀의 망상에 사로잡혀 마귀를 맹종하다가 거짓에 빠져 멸망하고 많은 멸망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북한의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그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거의 독재자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신으로 모시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독재자 잔악한 히틀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갔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예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데 거침이 없어야 되고 거짓된 욕망이나 탐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히려 거짓된 욕망과 탐욕은 거침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모든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아낼 장애물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이런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로마 황제 박해 시대에 네로 황제는 그 황제들 중에서도 제일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하나의 유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 쾌감을 만족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굶은 사자를 그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순교를 하지만 처음에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요. 그리고 이제 사자들이 다 찢어 팔겨서 막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는지 이 네로 황제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죽었는가 한번 보자. 내려가서 횃불을 밝히고 그 얼굴들을 비춰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성도들의 얼굴이
다 이 목이 잘라져서 막 날아가고 사지가 날아갔는데 얼굴은 오히려 평안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대요.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리고 놀라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세팅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핍박과 환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환난, 곤고, 기근이나 헐벗은 핍박과 죽음이라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로마의 그 악한 황제들이 과거의 핍박, 또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참배 핍박, 그리고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했던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앞으로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기근일까? 죽음일까? 핍박일까? 고난일까? 고통일까? 뭐 실패일까? 질병일까요? 가장 큰 덫은 바로 죄의 덫입니다. 죄의 덫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죄가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죄는 마귀가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는 내 안에서 사소한 죄들이 발생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천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이 굴욕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불화살을 막 날리고 있어요. 그 아볼론은 불화살을 쏘면서 크리스천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투구를 썼어요. 그래서 방패와 투구와 손에 검을 들고 철저히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아볼론이 공격하는 구르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아볼론, 그 마귀가 불화살을 얼마나 막 쏘아대는지 얼마나 빨리 날아오는지 이렇게 피하면서도 손에도 맞고 발에도 맞고 또 투구를 입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막 몸에 박히는 거예요. 불화살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막 지쳐서 기절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손에 든 검으로 아볼론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서 그 크리스찬의 손에 든 칼로 아볼론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볼론은 휘청거리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크리스찬은 구륵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볼론이 쏜 불화살은 구륵이라는 것인데 크리스찬이 과거에 지은 죄 또 평시에 지은 죄를 공격하여서 매우 창피하고 굴욕을 주기 위해서 이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말한다면 너 목사지. 목사인데 거짓말도 하고 협잡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미워하고 네가 목사라면서 자격이 있어? 막 이러는 것이죠. 그래 놓고 네가 목사야? 그래 놓고 네가 장로야? 그래 놓고 네가 집사야? 그래가지고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날리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고 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마음속으로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틀렸어. 너는 지옥에 나가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상처를 주는 것이 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이 굴욕은 진짜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변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알면은 당신 교회 다니잖아. 당신 목사잖아. 당신 집사잖아. 장로잖아. 권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당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찔렀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죄와 죄책 그리고 또 마귀의 비난을 물리치고 곧장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불러야 되는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봤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봤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확신, 당당함, 담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의 계략과 마귀의 불화살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구원의 마지막 열매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